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철물점TV입니다. 오늘은 이 제품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익숙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신 모양일 수도 있어요. 샤오미에서 정밀 드라이버 세트가 나왔었는데요. 그 제품이 KDY라는 회사에서도 KPD-24S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틀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견고하고요. 그리고 통을 여실 때도 어디를 뭐 잡고 집어당기는 그런 게 아니고 디자인도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.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요. 정밀에 관련된 모든 비트들이 들어 있습니다. 핸드폰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전자기기, 컴퓨터 그런 거에 관련된 비트들이 전부 다 들어 있어서, 그리고 탈부착도 쉬운 게요.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. 이 부분이. 그래서 놓으면 자기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갑니다. 그래서 분실의 염려가 없어요. 자석이 꽤 강해서 이렇게 자꾸 흔들어도 안 빠지거든요. 그래서 놓으실 때도 이렇게 간편하게 보관을 해 두시면 분실의 염려가 없어서 깔끔하고요. 그리고 이 대부분도 엄청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. 안에도 자석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를 빼셔서 사용을 하실 때 그냥 속으로 넣어주시면은 자석처럼 붙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,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회전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를 잡고 돌리시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. 금액이 2만 원 정도라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고요. 제가 모델명은 저희 설명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제품이 잘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KDY에서 나온 KPD-24S 정밀 드라이버 세트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